여러분 안녕하세요. 톡산입니다. 여러분, 제가 갤럭시 워치 액티브 사용한 지 이제 두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애플워치 밴드를 교체하러 가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나니까 우리 갤럭시 워치 액티브 버리신 건가요?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요 리뷰를 좀 해보려고요.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오늘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 두달 사용기입니다.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제가 정말 디자인에 반해서 산 제품이에요. 보자마자 베젤링도 없고 괜찮은데? 슬림한데? 예쁘다! 이래서 그냥 구입한 제품이거든요. 당시에는 뭐 스펙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. 이거다.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그냥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구입 먼저 했어요. 가격이 당시에 24만 원 정도였어요. 삼성 워치인데 24만 원. 괜찮다 싶었거든요. 그래서 사왔는데 요즘 더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. 지금이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. 많은 분들이 선물 이런 것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워치 액티브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기존에 나왔던 갤럭시 워치 중에서도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조금 더 아기자기해 보였고요. 그리고 색상도 뭔가 제 취향이었고요. 여기 옆 라인 보시면 이렇게 골드빛 도는, 로즈 골드빛 도는 요 부분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, 무엇보다 가벼웠고요. 25g이거든요. 실제로 제가 격식 있게 차려입었을 때나 그리고 스포츠하게 입었을 때둘다 무난하게 잘 어울렸습니다. 블루투스로만 연결이 가능하고요. 배터리는 230mAh예요. 갤럭시 워치 액티브의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. 애플워치 4랑 비교했을 때 진짜 무게가 실감나게 가벼워요. 애플워치 4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라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진짜 가볍습니다. 그래서 운동할 때 특히나 이 가벼운 무게가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밴드 형태가 시계처럼 차실 수가 있어요. 일반적인 시계처럼 이렇게 맞추셔서 조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한 손으로 충분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. 베젤이 조금 두툼해서 많은 분들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처음 나왔을 때헉 하셨거든요. 베젤링이 없다고 했는데 베젤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? 라고 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. 베젤이 두꺼워서 아이콘이 뭐 현저하게 작아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. 아이콘 크기는 뭐 그대로인데, 그래도 베젤이 조금 더 얇았으면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겠다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. 제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. 그리고 손가락도 좀 많이 얇아요. 근데 제가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터치할 때 약간 좀 뭐야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. 터치가 잘안 돼서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, 성인 남성, 웬만한 두툼한 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, 이거 진짜 답답하겠다. 이거 터치 어떻게 하지? 싶을 때도 있었어요. 갤럭시 워치 액티브의 옆 라인을 보시면, 다소 조금 항아리 같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. 그 말씀이 뭔지 알 거는 같아요. 이게 둥글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항아리 같은 모양이에요. 근데 이 워치 액티브가 25g으로 워낙 가벼우니까, 두툼하다, 거슬린다, 무겁다, 답답하다,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. 배경화면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. 갤럭시 스토어에 가면 그 시계화면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, 디지털도 있고, 아날로그, 그리고 뭐 스포츠 운동, 그 예술, 뭐 콜라보레이션,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. 그 안에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이고 단순한 게 좋더라고요. 그냥 한눈에 봤을 때, 시간 알수 있고, 그래서 시간 명확하게 딱 큼직하게 봤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심박수 놓고요. 중요하니까. 요즘은 가끔 오늘이 며칠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날짜는 꼭 박아둡니다. 얼마나 걸었는지 표시해두고요. 그리고 얼마나 올랐는지 표시해두고요. 그리고 날씨도 같이 배열을 해놨어요. 이거는 진짜 취향에 맞게 이렇게 꾸미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화면도 장점이고, 돌려보시면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측정이 돼요. 근데 스트레스는 제가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이더라고요. 늘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, 호흡을 하라고. 오늘의 심박수는 90에서 154 정도네요. 괜찮은 편이죠? 좋았던 점은 미세먼지 수치가 보이더라고요. 워치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늘 나가기 전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 보고 확인을 하고 나갔는데, 이제는 미세먼지 수치를 돌려서 볼수 있으니까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. 요새 미세먼지 수치 확인은 필수잖아요. 그래서 그건 정말 편했고, 이외에도 뭐 캘린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. 알람 같은 거 당연히 추가하실 수 있고, 세계 날씨,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 다 됩니다. 삼성 일시적으로
조금 더 좋은 점은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창이 되어 있고 수면 시간 그리고 순위판이 있는데 삼성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몇 등인지 오늘 하루 몇 등 정도의 운동을 했는지를 표시를 해줘요. 음식 뭐 몇 칼로리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실 수 있고요. 기본적으로 웬만한 운동 있잖아요. 그냥 생활 운동, 걷기, 달리기, 뭐 뛰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트래킹을 해줘요.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제가 측정할 필요 없이 해줘서 편리하고요. 진짜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헬스 용도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제대로 쓰신다면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워치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날의 운동량을 보시기에 적합합니다. 화면 안에서도 글자 폰트도 바꾸실 수 있고요. 글자 크기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저는 글자 크기 보통 중간 정도로 해놓지만 크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. 앞서 제가 부모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부모님 선물 드리기 전에 이게 아무래도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글자이다 보니까 아무리 크게라고 해도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선물하시기 전에 이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시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삼성페이 지원은 안 돼요. 대신에 NFC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티머니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삼성페이를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해서 진짜 아직까지 아쉽긴 해요. 삼성페이를 지원을 한다면 웬만한 곳은 다 결제를 할 수 있고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. 일단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 당연히 다 되고요.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 결제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스타벅스 되고요. 그리고 던킨도너츠, 파리바게트 뭐 이런 것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구나 싶었고요. 이렇게 티머니로 가볍게 탁 터치만 하면 되니까 가방이나 뭐 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낼 필요 없고 지갑 꺼낼 필요 없는 거죠. 이 부분은 정말 편리했습니다.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 티머니랑 갤럭시 워치 티머니랑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. 카드 번호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연동이 안 됩니다. 그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긴 했습니다. 230mAh가 조금 부족한 배터리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제가 홍콩 여행을 갔을 때 2박 3일 동안 한 번의 배터리 충전으로 계속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또 적은 배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. 손으로 보내실 수도 있긴 한데 손으로 보내시려고 하면은 약간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누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말할 때마다 얘가 계속 적어주고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잘 따라오네요. 약간 조금 오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잘 따라옵니다. 오타가 좀 있긴 하네요.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 생각을 하시면 블루투스 이용하셔서 이어폰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요. 동영상 같은 경우 유튜브도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. 그러면 블루투스로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 되는데 뭐 답답하긴 하지만 볼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. 자, 여기까지의 제 리뷰를 들으시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스피커가 없잖아요. 스피커가 없어서 통화 기능이 안 된단 말이죠.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집안에 계실 때 휴대폰 이렇게 갖고 다니시나요? 저는 집안에 있을 때 이 휴대폰 그냥 아무데나 놔둘 때가 많아요. 한참 전화 오면 찾을 때도 많고요. 태블릿으로 영상 볼 때가 많아서 휴대폰은 진짜 멀찌감치 둘 때가 많습니다.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계속 차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전화가 왔을 때 정말 특히나 급한 전화일 때는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전화가 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휴대폰이 도대체 어딨어? 막 이러면서 마음이 엄청 답답하더라고요. 아, 이게 다른 워치였으면 벌써 전화 받고도 남았을 텐데 이게 전화가 안 되네?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. 답답한 순간이 은근 꽤 돼요. 밖에 나가서도 운전할 때도 아, 받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답답하고 그리고 저는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. 아이를 안고 있을 때, 업고 있을 때, 밖에서 특히요.
그때 전화 오거나 이럴 때 그냥 한 손으로 받으면 진짜 편하거든요. 핸드폰을 다시 꺼내야 되고 애를 내려놓고 뭐 이런 과정이 좀 불편하더라고요. 통화 기능이 안 된다는 건 많이 아쉬웠어요. 그래서 제 기준 안에서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어떤가요?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스피커만 됐으면 진짜 사도 충분히 좋을 워치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통화 기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이런 불편함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다소 불편하실 수 있다, 다른 선택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게 아니시라면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용, 친구나 연인한테 선물 주기에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삼성페이는 안 되지만 NFC는 되니까 티머니로 결제하기도 좋고,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의 삼성워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소 조금 아쉬운 그 통화 기능만 빼면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제 갤럭시워치 액티브 두 달 사용기를 들려드렸는데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또 리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뿅. 달려가. 가자. 뭐야? 왜? 누구야 이거? 소리는 안 나와. 소리는 안 나와.